것들을 좀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게 팬분들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. 헤더! 골! 더블 캐릭의 써니! 손아연이 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. 네, 아,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거든요. 네. 손아연 선수가 이 직전 장면에서는 슈팅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아, 이런 장면 이번에 헤더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시즌 손아연 여덟 번째 득점. 네, 손아연 선수 인터뷰에서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넣고 싶다, 그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일단 여덟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남은 네 경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도 오른쪽에서 크로스 퀄리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. 손아연의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헤더였습니다. 확실히 이제 수원 선수들이 손아연 선수면서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. 그렇죠. 자,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려줬습니다. 헤더! 골! 김담비의 추가골! 스코어 2대0! 아, 수원이 7점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인천이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동료 선수들이 김담비 선수의 머리를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. 네. 김담비의 머리가 빛을 발했어요. 그렇죠. 김담비 선수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선수거든요. 네. 최근에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면 점을 추가 실점을 했지만 네, 이 장면이죠. 추가 실점을 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직전에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네,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추효주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슈팅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네, 지금 신다면 선수의 1차 헤딩이 있었고 그렇죠. 지금 김담비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센스 있게 네.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. 그렇죠. 바로 뒤쪽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담비 선수가 살짝 건드려주면서 네,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,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, 지금도 아, 오른쪽 내줬습니다. 최우리 슛! 골! 다시 한번! 골! 골!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. 인천 스코어 3대0! 네,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우리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.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슬기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,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, 그리고 근육이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앞선 골 장면이었습니다.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최우리 선수의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박경 선수도 정확하게 잘 보고 내줬거든요. 네. 네,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. 장슬기가 이번 시즌 네 번 지금은 송재훈 쪽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. 자, 오른쪽 측면 김두리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. 문미라 좋은 터치 문미라 자 지금 손에 맞지 않았나요? 아하, 찍었습니다. 찍었어요.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결국에는 네. 문미라가 하나 만들어주네요. 이런 장면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이죠. 네, 결국에는 문미라가 여기서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네. 임선주 선수의 약간 의도성이 있는 손동작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도 모르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네요. 그렇죠. 일단은 뭐 충분히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주심은 일단은 페널티킥만 선언을 했습니다. 자, 문미라의 PK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정미와 문미라의 대결 문미라 슛! 골! 들어갑니다! 많은 골 기록하는 수원입니다. 그렇죠. 일단은 수원 입장에서 어쨌든 많은 골은 나왔어요. 네. 그렇다라면은 빠르게 볼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경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경기로 예상을 했던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멋진 승리를 거둬주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도 정규 시즌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인천입니다. 네.
자,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패배를 또 기록하면서 3연패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3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수원이었거든요.